경상북도의 유일한 도서 지역인 울릉군의 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포항 스틸야드를 찾아 포항 스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 간의 프로축구 경기를 직관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25일 스틸야드에서 펼쳐진 포항과 인천 간의 홈 경기는 대하 가족과 함께하는 울릉군의 날로 꾸며졌습니다. 울릉 국민들과 학생 130여 명은 인천과의 경기를 직관하며 열정적으로 포항을 응원했습니다. TV 화면이 아닌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학생들은 목이 터져라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포항 선수들도 울릉 군민과 학생들의 응원에 화답하듯 이날 인천을 상대로 5-3으로 승리하며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축구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울릉도에서 또 좋은 기회 만들어줘서 축구는 또 처음 보게 되었고 또 포항팀이 잘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울릉군 학생들이 잊지 못할 축구 직관의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은 대하가족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과 개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하가족은 1박 2일간 열리는 이번 스포츠 체험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국민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7포 파인비치 호텔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또 경기 당일 스틸야드를 찾는 관중들에게 울릉 관광 여행권 5매와 7포 재즈 페스티벌 입장권 10매를 경품으로 내놓는 한편 울릉도 인근 해양에서 생산하는 울릉 심층수 청아라 1,500병과 부채 1,500개를 나눠줬습니다. 포스코도 두 대의 버스를 배치해 포항 울릉간 여객선인 시플라워 탑승장인 후포항에서 포항 스틸야드간 운행을 책임지고 나섰습니다. 울릉군은 울릉도 오징어 열축과 울릉도 호박엽 10박스를 준비해 포항 스틸러스 팬들에게 경품으로 나눠줬으며 남양 출신 유동호 씨는 DMZ 식사권 10매를 경품으로 내놔 울릉 군민과 팬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